남편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위축되고. 전 신경도 안 쓰는데. 대출받아서라도 큰 평수로 이사가자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건 딸애 때문이에요. 따님 말씀입니까? 네. 길 건너편에 평당 4천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요. 싼 아파트가 왜 우리 놀이터에서 노냐고 했대잖아. 왜 우리 딸이 그런 소리를 할 때냐고. 말해봐. 빨리 좀 해봐. 사건 한 달 전에 이영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신 적 있죠? 네. 이유가 뭐였습니까? 부정행위입니다. 이영수 씨가 외도를 했나요? 틀림없습니다. 증거는요? 저 몰래 조그만 오피스텔을 월세 내고 빌렸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쩐지 야근한다면 늦게 오는 날이 늘어나더라니. 부근이 그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뻔한 거 아닌가요? 그게 뭔가요? 부근은 거기서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습작시들. 이건 거기 책상 서랍 구석에서 발견된 노트들입니다. 어쩌면 유서를 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계장님. 예. 모두 들어오시라고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상무님. 예, 판사님. 이영수 씨는 신입사원 연수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더군요. 그렇습니까? 신입사원들이 몸으로 회사 이름을 만드는 뭐 그런 매스 게임이 있나 보죠? 예. 이렇게 썼네요. 혼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나 따위도 위대한 큰 그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 나보다 훨씬 우수한 동료들이 나와 어깨를 걸고 하나가 되어 주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늘아기의 실도 틀어지지 않는 게 일사불란이죠. 매사에 꼼꼼하고 원칙주의고 어눌한 이영수 씨는 흐트러진 단 하나의 실오락이 아니었습니까? 잘려나가야 돼. 우리 이번 달 실적 채우면 보너스 500%! 어? 500% 받으면 뭐 할 거야? 어? 여행 가야지. 아, 재밌게. 어, 휴가 내고 차 바꿔야지, 차. 뭐 할 거야? 아, 그렇지, 남자. 아이씨, 진짜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아주 이쁜 짓만 골라. 너 왼손잡이냐? 야, 걸리적거리니까 저희 구석에 가서 혼자 먹어. 다시 여쭙겠습니다.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부모님은요? 저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하셨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영수 씨를 독립된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공범입니다. 이영수 씨는 그저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남들과 같은 모습을 강요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영수 씨 본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수 씨는 주변 분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했을 뿐 한 번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지고 계십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가족들도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저 판사님, 회사 측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소액이지만 위로금을 지급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 때문입니까? 소송이 길어지면 회사 이미지 실추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겠군요. 조정은 신속하고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조정을 적합한 것 같지 않군요. 천천히, 공개적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가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 판사님. 참고로 공무원은 직무상 발견한 범죄를 고발할 의무도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밝혀지면 재판부가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